오늘 울산에 비가 오긴 왔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높았습니다. 흔히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씻겨내려가 공기가 맑아져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희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대기를 빗방울이 적십니다. 내리는 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낼 걸로 기대했지만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는 여전히 뿌였습니다. 오전 동안 비가 내렸는데도 미세먼지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서 초미세먼지 수치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씻겨내려가지 않은 건 먼지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작은 빗방울의 지름이 보통 1mm, 그러니까 1000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미세먼지는 빗방울의 100분의 1, 초미세먼지는 40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입자는 빗방울과 부딪혀 씻겨내려가기보다는 빗방울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우량이 1.7mm에 불과해 먼지를 씻어내기엔 너무 부족한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또 비가 온 이후에 습한 날씨가 오히려 미세먼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 물질들이 물에 같이 붙는 거예요. 수증기에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요. 그러면은 얘네가 바로 또 미세먼지가 되는 거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조건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 강우 실험이 소량의 비만 뿌리는 수준에 그친다면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